아, 왜 너무 좁아 여기. 안녕하세요, 킬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생일 첫 언박싱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뉴질랜드에서 낚시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었으면은 이제 인터넷 웹사이트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뭐 물론 여기도 웹사이트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가 뭔지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3년 만에 다시 원투 낚싯대와 릴 그리고 줄까지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자분들은 처음 시작하실 때 이제 원투 낚시를 시작하시니까 원투 낚싯대를 구입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저희는 온라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네, 요 릴과 낚싯대 콤보로 200불, 199불짜리고요. 요 낚싯줄 합산은 30불짜리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가지고 60불짜리, 뭐 50불짜리도 있고요. 100불 이하 제품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워낙에 오래 쓸 생각으로 그래도 적당히 가격이 있는 걸로 구매했으니까요. 상품은 보시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마노 만번대리네요. 만번대리 이렇게 밀려왔습니다. 생각보다는 크고 한 영상까지 갖는 거는 조금 이따 한번 찍어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릴인데 저기 상처가 많이 났습니다. 막 함부로 올려가지고 크기가 얘가 더 큰 것 같아. 약간 더 크지? 응. 커 보이는 건가? 비슷한. 네, 비슷하네요. 이거는 이제 한 쓴지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스와 저희가 좀 막다르게 같은 회사 제품이네요. 이거는 액티브 캐스트 1120 에이로렉스 만 XSB 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낚싯대는 요거는 이 나라에서 흔히 쓰는 2피스짜리 낚싯대입니다. 보통 이제 조금 더 비싸면 이제 14파트 이상 가면서 3피스가 되는데 요거는 좀 저렴한 제품이라서 어떻게 열어야 될까요? 이거를 까. 어머 이렇게 길어. 어머 이거 가벼운데? 가벼워? 이렇게 한 피스 이거 이거는 이렇게 끼워서 쓰는 거야? 네, 이렇게 두 피스를 난 이게 더 낫다. 아 그래? 난 안테나가 더 좋은데? 그럼 내가 이거 쓸게.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근데 이거 막 하다가 빠지는 거 아니야? 같이 하나? 잘 끼면 이제 안 빠지죠. 네. 어떻게 하는지 알아? 알죠 알죠. 이렇게 끼우고. 근데 요거는 요 끝을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무가 꽂을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네요. 이 제품은 아마 모래사장에서는 그냥 이 낚싯대 자체를 꽂아도 되는 게 아닐까. 이게 낚싯대.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영상을 보시고 낚시 고수님들께서 조금 제가 틀린 부분이 있거나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아직도 초보라서. 자, 그 다음에 요새 또 한치가 한창 잘 나오고 있을 텐데 요건 에깅땡입니다. 에깅땡 이렇게. 그리고 에깅 전용은 이것도 코리아예요. 네, 아주 한국산 좋은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볍고 이렇게 에깅때는 가볍고 이렇게 가이드가 많고 네. 계속 액션을 줘야 되고 행동을 봐줘야 되다 보니까 가벼운 게 굉장히 좋죠. 이걸로는 오징어만 잡을 수 있어? 아, 오징어 말고도 뭐 스트레이 라인으로 해가지고 뭐 제가 잡으려면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떨어질 것 같아. 너무 가벼워서.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낚싯줄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 낚싯대도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실수를 하게 되면 이제 부러뜨려 먹는 경우가 생기고 줄이 끌어먹는 경우가 생기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에깅대. 요거는 굉장히 큰맘 먹고 구매한 거라서 이게 두 개 해서 400불? 400불? 네네, 400불. 요거는 이게 300불이었어, 이게. 이 에깅대가. 네, 그렇게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낚싯대 처음, 정말로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희 킴스클럽 안에 있는 피쉬앤피싱 가셔서 이제 사장님께 여쭤보면 자세히 잘 알려주실 거예요. 저희도 그곳에서 구입을 처음 해가지고 어떻게 낚시하는 법, 포인트 뭐 이런 거 잘 배워가지고 이렇게 잘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초보분들은 꼭 한번 가셔가지고 뭐 상담 받아보시고 상담? 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게 어떤 낚시인지 어떤 낚시를 하고 싶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 그럼 제품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설명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귀여워. 내 스타일이야. 네, 이렇게 장비했는데 한치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합사 제품으로 구매를 해봤고 저 릴에 더 감기거든요. 이제 이건 150m 짜리인데 풀로 감으려면 200m 정도 필요한데 너무 비싼 걸 사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낚싯줄을 감기 전에 미지근한 물에 한 2, 30분 정도 이게 줄을 담가줘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이제 조금 불린 줄을 이렇게 낚싯대 가이드를 따라서 하나하나 다 껴줍니다. 릴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팔자 매듭을 만들어서 미리 보여야 돼요. 이런 부분은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팔자 매듭?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감으시고 또 한 바퀴 더 감아가지고 이렇게 혹시라도 합사가 스프레스 헛돌지 않도록 이렇게 감아주고요. 이렇게 감아주시면 되겠죠. 이게 스프리 한 그때 이 정도는 차야 되는데 지금 낚시줄이 150m밖에 안 돼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초보분들이 낚싯대가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실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뭐 잘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낚시하는 테크닉적인 부분은 아마 이제 홀리코리안 채널에 가시면은 홀리코리안님께서 채비하는 법이라든지 낚시에 또 미끼 낚싯바늘에 끼는 법 뭐 기본적인 것들 많이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테크닉 쪽으로는 홀리코리안님의 영상을 좀 많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걸 보고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낚시 영상도 원하시면 낚신병준님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좋아지면 낚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날씨가 지금 맨날 비가 와가지고 낚시를 못 가는데 조만간 낚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까지. 자, 그래서.